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랜드 특집 제9탄 네. 젠페달스 편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9번째 네. 모임이네요. 유니크한 디자인과 따뜻하고 환상적인 아날로그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젠페달스. 젠페달스의 모든 페달은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그리스 아테네에서 꼼꼼하게 검사한 후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젠페달스의 모든 페달은 최소한의 간단하고 빠른 조작으로 환상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잘 조정된 회로를 가지고 있어 어떠한 세팅에서도 아름다운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연주자들에게 무한에 가까운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는 젠페달스의 다양한 페달을 은총 씨 연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젠베달 스틱 페달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습니다. 다뤄보면서 저희한테 이게 막 크게 실망을 시켰던 페달은 없었어요. 없었죠. 게다가 여기 보면은 우뚝 서 있는 이 은총씨 원픽, 네. 이 딜레이 라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최고입니다. 워터폴도 그렇고 이 환상적인 사운드죠, 진짜. 뭐랄까 이 익숙하지만 굉장히 새롭고 식상하지 않고 환상적인 멋진 사운드를 이 젠페달만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따뜻함과 이 네. 아날로그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동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연주자들한테 정말 음악적인 영감을 계속해서 선사하는 브랜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죠. 저가 이제 어쨌든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브랜드를 만났고 만날 때마다 놀라는 브랜드들도 있고 놀라는 어떤 특정군의 이펙터도 있고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지금 이제 작업실에 페달들 한번 이렇게 쭉본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방출한 친구들도 있고 방출 예정인 친구도 있고 뭐 계속 끝까지 열심히 써보는 친구도 있는데 버즈비 팁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쌓여있는 브랜드가 뭔가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쌓여있는 것도 쌓여있는 거고 제가 늘 약간 같은 군으로 취급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젠페달과 JHS인데요. 특징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따뜻하고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잘 뽑아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확실히 JHS랑 젠페달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젠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좀 다시 들어봤지만, 그리고 원래도 제가 젠페달 드라이브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JHS랑 또좀 달라요. 달라서, 아, 내가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운드는 이런 군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시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젠페달 물론 JHS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이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서 출시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어떤 세팅을 하더라도 그냥 툭 놓고 툭 쳐도 좋은 소리가 그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문 연주자들한테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긴 하지만 초심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멋진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페달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은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팩탐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아, 이거는 비기너들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젠 페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누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젠 페달은, 솔직히, 그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베뮤랑 같은 경우는 비기너분들이 사실 접근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일단은, 삑사리가 다 그렇죠. 들리니까. 네. 근데 이제, 젠페달 같은 경우는 뭐잘 치시는 분이 잘 치면은 더 좋게 소리 나고 그리고 좀 초심자들이 덤벼들어도 뭐 본인이 듣기에도 좋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아닌가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은총 씨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 제가 만약에 지금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0대다 한다면 꼭 젠페달에서 그 멀티페달을 한번 맞춰보고 아,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 원하는 이거 페달들을 넣어주세요. 선택을 하면 굉장히 큰 케이스에 하나의 이 아날로그 멀티페달을 만들어 주는데 20대였으면 한번 도전해 보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젠페달을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페달들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번에도 멋진 브랜드를 모아서 브랜드 특집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코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